최근 반년 동안 영서 지역 강수량과 이달 강원도 저수량 현황이 평년값을 웃돌았습니다.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사이 강원 영서 지역 강수량은 평년보다 100mm 이상 많은 419mm로 조사됐습니다. 강원도 평균 저수율은 95%로 평년의 112%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. 행안부는 예측 강수량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석 달 동안 기상 가뭄 정상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